네, 안녕하세요. 엔소 정보입니다. 네, 여기 맥도 롯데캐슬 아파트 오늘 도면 작업을 했고요. 여기 화면입니다. 도면을 넣습니다. 도면. 이렇게. 도면이 총 12장이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평상시에 이런 모드로 해서 네, 여기 좌측편에 보시면 이쪽 좀 비춰줄게요. 저런 식으로 평상시 이렇게 떠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CMS 쪽 잠깐 서진을 좀. CMS 쪽은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 감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감시에 이런 식으로 위치는 이제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위치를 몰라서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이렇게 뜨게끔 일단 놀이터는 수량이 얼마 안 돼서 대충 요 기존 도면대로 이제 포션을 놓고 맞춰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 전체 이렇게 확대 모드가 나오면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상황을 이제 볼 수 있게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희 차범 두 개 차단기가 좀 가리고 있는데 일단 뭐 임시적으로라도 차범 추출을 띄웠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예, 이렇게 지금 출차 쪽만 방향을 잡아놨고요. 이렇게 후문 출차, 정문 출차 정방향 형식. 들어가는 차량들은 LPR에서 나중에 이제 차범 텍스트를 띄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차는 정보가 없어서 지금은 출차 차량만 이벤트를 띄울 겁니다. 네, 보시면 저기 차 한 대 나오죠. 예, 두 대 나오네요. 이렇게 뜨고요. 예, 이렇게 뜹니다. 좋은데. 승강기 이상음 테스트 할 거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예, 여기 지금 이직수가 좀 전에 올랐더라고요. 승강기에 타면 여기 지금 타고 있고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한 명 해가 놀랄까봐 일단 소리는 못 지르는 상황이에요. 저 아이가 내리면 이제 소리를 지를 겁니다. 오케이 4 3 2 1 질러. 오케이 이런 식으로 CMS도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왜 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좀 전에 이제 승강기에서 이상음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승강기 영상 도구에서 본격 이벤트 검색을 열고요. 좀 전에 이벤트 떴을 때 마찬가지로 4번 MVR에서 이상음원을 선택을 합니다. 좀 전에 이제 4번 엠브리어 떴고요. 마지막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전후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음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